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Shared Preference를 이용해서요, 설정 화면을 만드는 거를 한번 알아볼게요. 정확히 말하면 Shared Preference를 이용해서 설정 화면을 만드는 건 아니고요, Preference라고 하는 개체가 있는데, 그 Preference라고 하는 개체를 이용해서 설정 화면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볼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정보들은 어디 저장되면 Shared Preference에 저장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방법들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선 프리퍼런스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 프리퍼런스를 좀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프리퍼런스를 이용해서 화면을 설정하는 방법을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에서 API 11부터는요. 프리퍼런스를 쓰는 방법이 조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 이때 API 11에 뭐가 생기냐면 프래그먼트라는 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프래그먼트를 이용해서 프리퍼런스 설정하는 화면을 만들어 쓰도록 그렇게 바뀌었는데, 그때 이제 바뀐 게 뭐냐면 프리퍼런스 헤더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프리퍼런스 헤더라고 하는 걸 쓰는 방법을 알아볼 겁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익히셔야 되는 게 뭐냐면 프리퍼런스라고 하는 게 어떤 거고, 이 프리퍼런스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화면을 만들려면 어떻게 화면을 설정하면 되는지 이 작성하는 방법을 익히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프리퍼런스 액티비티 라는 거 하고 프리퍼런스 프래그먼트라는 걸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볼 건데요. 프리퍼런스 액티비티라고 하는 거는 이전 버전부터 이제 쓸수 있는데요. 프리퍼런스 프래그먼트라고 하는 건 API 11부터 쓸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API 11부터 쓸수 있는 이제 프리퍼런스 프래그먼트라고 하는 걸 써가지고 할 때는 제약상이 좀 따릅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이제 서포트 프래그먼트라고 하는 걸 만들어 배포를 하는데, 이 서포트 프래그먼트를 사용하는 방법을 간단히 알아볼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리퍼런스 액티비티에 헤더라고 해서 프리퍼런스 헤더를 쓰는 방법이 있는데, 이제 프리퍼런스 헤더를 쓰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이제 프리퍼런스를 이용해 가지고 설정 화면을 만드는 방법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설정 화면이라고 하면 안드로이드 설정 화면들이 대부분 이제 비슷한 모양을 갖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설정 화면에서 보면 이제 하나의 아이템을 보면요, 여기 이제 아이콘이 이렇게 배치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있냐면 타이틀이라고 하는 게 보통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서머리라고 해서 이제 텍스트가 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뭐가 있냐면 체크가 있거나 이렇게 체크하는 게 있거나, 또는 아니면 스위치 같은 게 이렇게 스위치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또는 아니면 얘를 탁 누르면 어떤 다이얼로그 이렇게 뜨거나, 아니면 얘를 딱 눌렀을 때또 다른 설정 화면으로 이동하거나, 뭐 이런 어떤 그다 규격화된 어떤 정형화된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정형화된 형태들을 만들 수 있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걔가 이제 뭐냐면 이제 프리퍼런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화면을 내가 구성을 할 건데, 일반적으로 화면 구성 뭐로 했었죠? 여러분들이 XML에서 했었죠? 레이아웃 XML. 그거랑 똑같이 설정 화면을 구성하는 것도 어디서 하냐면요, XML로 구성할 거예요. 근데 이 XML을 어디다 만드냐면요, RES 밑에 XML 밑에 설정 화면에 대한 XML을 여기다 작성을 할 겁니다. 설정 화면에 요 화면 전체 있죠? 전체 화면, 설정 화면 전체. 이 전체를 뭐라고 하냐면 프리퍼런스 스크린이라고 해요. 프리퍼런스 스크린. 프리퍼런스 스크린은 일종의 리스트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아이템들을 이제 묶어가지고 내가 하나로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데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얘를 갖다가 이제 카테고리라고 불러요. 프리퍼런스 카테고리 묶어놓은 애를. 그 다음에 이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하나들이 이제 프리퍼런스인데, 프리퍼런스 종류는 뭐 체크 박스 프리퍼런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글자 입력바는 에드 텍스트 프리퍼런스. 그 다음에 리스트 프리퍼런스라고 해서 다이얼로그 이렇게 떠가지고 여기서 아이템 이렇게 보여주는 거. 그 다음에 얘는 이제 하나만 딱 선택할 수 있는데, 리스트 프리퍼런스는 멀티 셀렉트 해가지고 여러 개 선택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스위치를 쓸수 있는. 그 다음에 링톤의 목록. 그러니까 전화 벨소리 있죠? 벨소리 목록을 보여주는 링톤 프리퍼런스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들이 전부 다 페어런트인 프리퍼런스. 보통 이제 프리퍼런스를 상속해가지고 뭘 만드냐면 커스텀한 프리퍼런스를 만들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배치를 해놓고요. 이제 이런 것들을 묶기 위해서 이제 앞에 얘기했듯이 프리퍼런스 카테고리 이용해서 묶을 수 있고요. 이제 이런 값들, 여기서 만약에 내가 체크 됐다, 안 됐다, 또는 스위치 값을 가지고
설정한다든지 또는 리스트에서 내가 선택한 스트링을 저장한다든지 예, 이런 것들은 다뭘 하냐면 프리퍼런스의 키라고 하는 걸 설정을 해요. 키. 그러면 요 키에 해당하는 셰어드 프리퍼런스의 값으로 요 키에 해당하는 값으로 저장을 해줍니다. 셰어드 프리퍼런스에. 그때 기본적으로 저장하는 프리퍼런스는 뭐냐면 get default shared preference라는 걸 읽어서 저장을 해요. 뭐그 다음에 내가 저장하는 게뭐 타이틀에서 타이틀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체크되겠다 안 되겠다 뭐 이런 것들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default value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딱 누르면 새로운 화면이 이렇게 뜰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를 뭐로 만드냐면 preference screen이라는 걸 만들고요. preference screen 안에는 앞에 썼던 거랑 똑같은 걸 만들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 preference screen에 대한 타이틀만 이렇게 보여지게 되고요. 얘를 누르면 어떻게 되냐면 새로운 화면이 전환돼서 프리퍼런스 화면이 보여지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배치해서 보여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프리퍼런스 안에다가 내가 인텐트라는 걸 설정해가지고요. 프리퍼런스를 딱 누르면 어떤 액티비티 로즈라거나 이렇게 하는 것들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프리퍼런스를 저렇게 XML로 만들어 놓고 나서요. 그 XML을 실행하는 건 어디서 하냐면요. 프리퍼런스 액티비티나 아니면 프리퍼런스 프래그먼트의 onCreate라는 곳에서요. add preference from intent 또는 add preference from resource 이렇게 합니다. add preference from intent라고 하는 건 뭐냐면 intent를 어떻게 하냐면 activity intent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activity에 Android manifest에다가 메타데이터를 설정해서 그 메타데이터에 내가 설정할 때 사용하는 XML은 뭐야라고 해서 이제 설정을 해놓고요. 그렇게 하는 activity를 실행한 intent를 갖고 온 다음에 그 intent를 여기 넣어주면 그 리소스를 읽어가지고 화면에 설정해 주는 거고요. 여기 일단 앞에서 만든 XML을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화면을 구성해서 띄워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있는 프리퍼런스 프래그먼트라고 하는 얘는요. 기본적으로 API 10일 이상에서 제공되는 API 10일 이상에서 제공되는 프래그먼트라고 하는 얘를 상속받아서 만든 프래그먼트입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뭐냐면 내가 얘보다 하위 버전에서는 프리퍼런스 프래그먼트를 사용할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사용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API 10일 이상에서 쓰면 되겠네요. API 10일 이상에서 그죠? 네, 이상에서 쓰면 되겠네요.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제약상이 생기죠.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가 내가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쓰진 않고요. 서포트 프리퍼런스라고 하는 걸 이용해 가지고 해결을 합니다. 자, API 10일부터는요, 이제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preference를 어떻게 할수 있다고 그랬죠? fragment에서 preference를 띄울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activity에서는요, 여기 있는 preference activity는, 기존에는 화면을 다 구성했는데 어떻게 하냐면, 리스트만 이렇게 띄우는 거예요, 리스트. 목록만 띄우는 거죠? 일종의 preference 스크린처럼. 그래서 여기는 A라는 거, B라는 거, C라는 거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A를 누르면 A에 해당하는 여기 있는 preference fragment를 띄워요. 프리퍼런스 프래그먼트를 어디다 띄우냐면 이 안에다가 B를 누르면 B에 대한 프리퍼런스 프래그먼트를 띄우고 C를 누르면 C에 대한 프리퍼런스 프래그먼트를 띄워요. 또는 누르면 액티비티를 구동하든지 뭐 이렇게 하는 걸할 수가 있어요. 이걸 이제 뭐라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르냐면 프리퍼런스 헤더라고 불러요. 프리퍼런스 헤더. 그래서 이제 프리퍼런스 헤더를 사용할 때는요. XML에 프리퍼런스 헤더스라고 해가지고 정의를 하고 XML에 그렇게 정의한 걸 갖다가 어떻게 하냐면 액티비티에 프리퍼런스 액티비티에 온 빌드 헤더스라고 하는 이런 메소드가 있어요. 이 onBuildHeaders라고 하는 여기서 loadHeadersFromResource 해가지고 여기다가 저 XML 값을 여기다 넣어주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이런 화면이 만들어지고 누르면 해당하는 프래그먼트가 뜨도록 그렇게 변경이 됩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렇게 되어 있는 값들은 어디 저장되냐면 Default Shared Preference 일반적으로 저장을 합니다. 자, 프리퍼런스 종류를 한번 볼까요? 뭐 기본적인 프리퍼런스는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체크박스 프리퍼런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위치, 여기 이제 스위치가 뜨는 스위치 프리퍼런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자 여기 에디트를 딱 눌렀어요. 에디트 누르면 여기 뭐 에디트 프리퍼런스가 에디트 창이 있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누르면 어떻게 하냐면 이 다이얼로그를 하나 띄워요. 그래서 다이얼로그에서 입력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다이얼로그를 띄우도록 만들어 놓은 게 뭐냐면 에디트 텍스트 프리퍼런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스트 프리퍼런스라는 게 있는데 리스트 프리퍼런스 누르면 똑같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다이얼로그 하나 띄우고요. 이 다이얼로그 안에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싱글 초이스 할수 있는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르면 이 값이 선택된 거니까요. 여기에는 엔트리에 보여지는 텍스트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말고 value 값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value 값을 어떻게 하냐면 얘 키에다가 저장을 하는 방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개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할 때는 멀티 셀렉트 리스트 프리퍼런스라는 걸 이용하는데요. 멀티 셀렉트 프리퍼런스 리스트라고 하는 걸 이렇게 해줘서 체크하면 뭐로 저장되면 스트링 셋으로 저장이 되는 겁니다. 얘도 똑같이 다이얼로그 프리퍼런스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다이얼로그를 띄워가지고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앞에서 설명하는 게 카테고리 설명을 안 했네요. 여기 두 개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하나로 만들 때는 프리퍼런스 카테고리라고 하는 걸 묶어서 만들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리퍼런스 중에서요. 여기 보면 프리퍼런스 스크린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프리퍼런스 스크린. 프리퍼런스 스크린은 여기 똑같이 이렇게 돼 있는데 얘를 누르잖아요. 그럼 요 액티비티의 화면이 요 안에 있는 프리퍼런스를 가지고 화면을 이렇게 전환해 버리는 거예요. 전환해 버립니다. 그냥 여기서 백키를 누르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다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제 자동으로 할수 있도록 만들어 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링톤 프리퍼런스라는 거를 배치를 하면 링톤 프리퍼런스는 링톤을 읽어와요. 링톤. 그래서 링톤을 이렇게 리스트로 띄워가지고 보여주는 이런 형태가 링톤 프리퍼런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프리퍼런스의 화면 구성을 보면요. 요 앞에 이제 아이콘이라는 걸 이렇게 놓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타이틀이라고 하는 걸 놓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서브 타이틀 이런 걸 놓을 수가 있고요. 요 전체를 뭐라고 하냐면 레이아웃이라고 불러요. 레이아웃. 그 다음에 요 옆에 값을 선택했을 때 어떻게 값이 바뀔 건지 뭐 이런 것들을 놓는 이런 영역이 있는데 얘를 뭐라고 하냐면 위젯 레이아웃이라고 합니다. 위젯 레이아웃. 내가 프리퍼런스를 변경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프리퍼런스를 상속받은 다음에 셋 레이아웃 해가지고요. 레이아웃을 내가 전체를 바꿀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셋 위젯 레이아웃 해가지고 이 부분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바꿀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전체를 다 바꿨으면 이런 부분들의 아이디 다 바뀌겠죠? 그러면 뭘 못해요? 타이틀, 서브 타이틀, 서브 타이틀이 아니라 여기는 서머리예요. 제가 용을 잘못 썼네요. 서머리입니다. 그래서 아이콘, 타이틀, 서머리 이런 값들을 갖다 여기다 이렇게 배치하는 걸 갖다가 기본적으로 내가 프리퍼런스에 있는 함수를 통해서 배치할 수는 없고요. 커스텀으로 배치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집니다. 자, 화면에 이제 여기만 바꾸게 되면 이 부분들은 그대로 기능을 쓸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요것들은 이제 커스텀하거나 이런 것들을 할때 내가 이제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펜던시라고 하는 게 있어요. 디펜던시. 프리퍼런스에는 뭐냐면 자, 얘가 체크가 안돼 있더니 얘가 디세이블 돼 있죠. 그랬다가 딱 체크를 하면 이네이블 바뀌죠. 그래서 디펜던시라고 하는 걸 걸어주고요. 난 디펜던시로 얘를 쓰겠어라고 딱 걸어주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가 체크가 돼서 쓸수 있게 하면 얘를 클릭할 수 있게 하고요. 얘를 갖다가 사용할 수 없게 하면은 디세이블 해가지고 쓸수 없게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디펜던시라고 부릅니다. 자,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이제 화면을 구성할 건데요. XML을 구성할 때 XML에서 쓸수 있는 어트리뷰트들을 좀 살펴볼게요. 어트리뷰트를 보면요. 첫 번째 이제 키값. 키값은 뭐라고 그랬죠? 셰어드 프리퍼런스에 요 키값으로 값을 저장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 값을 저장할 때 어떻게 쓰겠다. 그 다음에 타이틀, 서머리, 아이콘 이건 이제 UI적으로 보여주는 애들이죠? 그래서 UI적으로 보여주는 애들의 어떤 값을 설정하겠다. 뭐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디폴트 밸류, 디폴트를 true로 할 거냐, false로 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dependency라고 하는 게 있네요. dependency. dependency는 뭐냐면 상위 키값을 쓰는 거예요. 상위 키값. 상위 프리퍼런스의 키값. 그래서 걔가 true면 dependency가 설정이 돼 있으면요. 걔가 true면 내 거를 활성화하고, 그 다음에 걔가 false면 내 거를 비활성화하는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뭐 활성화 여부를 enabled라는 걸 통해서 할 수도 있고요. 화면 전체를 바꾸려면 레이아웃 이렇게 해가지고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위젯 레이아웃이라고 해가지고요. 위젯 레이아웃은 뭐냐면 아까 옆에서 이렇게 체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꾸는 게 위젯 레이아웃이었죠. 네,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퍼시스턴트라고 해가지고요. 퍼시스턴트라는 걸 갖다가 설정을 하면 디폴트는 true입니다. 그래서 이제 파일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걸 false로 하면 파일에 저장되진 않고 값이 앱이 떠 있는 동안에만 유지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퍼시스턴트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프래그먼트라는 걸 지정하면 해당 아이템을 딱 선택했을 때 해당 프래그먼트를 부동을 해주도록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뭐 간단하게 설정하는 화면을 이제 살펴볼게요. 이제 이 화면을 살펴보면요. 여기 이제 체크박스 프리퍼런스라고 해가지고 프리퍼런스를 이제 하나 정의를 했네요. 그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디폴트 값은 true로 했고요. 그 다음에 아이콘 키. 자, 그럼 이제 shared preference 저장될 때 어떻게 되냐면 요 이름으로 저장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edit preference 해가지고 뭐키 값은 예. 네. 아, 키 값은 이렇게 되고요. 근데 여기 뭘 지정했죠? 디펜던시를 지정했으니까 얘가 활성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가 true여야지만 활성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dependency 이렇게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리스트 프리퍼런스라고 하는 건 리스트가 떠야 되니까 리스트에는 자 이렇게 리스트가 있어요. 리스트는 여기다 어떤 거 어떤 거 어떤 거 떼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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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의 이름을 보여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선택되면 이거에 해당하는 값을 내가 저장해야 돼요. 그래서 이름을 보여주는 부분과 값을 나타내는 부분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엔트리스 해가지고 얘는 뭐냐면 화면에 보여지는 이러한 이름들 있죠? 화면에 보여지는 애들에 대한 스트링, 스트링 어레이예요. 그 다음에 엔트리 밸류스는 얘가 딱 선택되면 내가 저장될 값을 나타내는 게 뭐냐면 엔트리 밸류스입니다. 그래서 얘도 스트링 어레이예요. 스트링 어레이 이렇게 해가지고 저장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두 가지를 이렇게 설정을 해주고요. 뭐 똑같이 키 값을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이키 값으로 여기에는 선택된 이 값이 저장이 되는 겁니다. 자, 얘들을 갖다가 내가 이렇게 카테고리를 하나로 묶을 거니까 어떻게 했냐면 프리퍼런스 카테고리 해서 이렇게 묶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이 버전을 하기 위해서 프리퍼런스 스크린 이렇게 놓고서 자, 여기는 뭐라고 할 거냐면 타이틀은 이거고 이거 이름은 이거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프리퍼런스 스크린을 그 안에 이제 새로운 화면을 이렇게 하나 배치를 한 거죠. 그러면 프리퍼런스 스크린 딱 누르면 어떻게 돼요? 여기 스위치 프리퍼런스가 딱 나타나고 백키 누르면 다시 원래 프리퍼런스 화면이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뭐 링톤 프리퍼런스라든지 그다음에 프리퍼런스 안 했다가요 이렇게 인텐트라는 걸 배치할 수가 있습니다. 인텐트라는 거를 이렇게 배치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프리퍼런스를 내가 딱 클릭을 하면 이 인텐트를 띄워줘요. 인텐트는 어떻게 되냐면 액션은 뷰고 데이터는 이거인 인텐트를 만들어서 띄워주는 거죠.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면 브라우저가 뜨겠죠. 브라우저가 근데 이제 브라우저 같은 거 이런 거 띄우는 이런 인텐트를 프리퍼런스 안에 설정하는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저렇게 해서 이제 프리퍼런스 XML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든 XML을 갖다 이제 화면에 설치하는 방법은요. 어떻게 하냐면, 자, 내가 액티비티를 만들 건데 어떻게 하냐면 프리퍼런스 액티비티를 상속받아서 액티비티를 만들 거예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여기 뭐가 있냐면 add preference from resource라고 하는 이런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메소드를 통해서 여기다가 XML을 이렇게 설정해 주면 돼요. 근데 보니까 줄이 쫙가 있네요. 더 이상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예. 네. 더 이상 쓰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자, 왜 이제 얘를 더 이상 쓰지 말라고 하냐면요. 예. 얘 말고 프리퍼런스 프래그먼트라는 걸 만들어 제공하기 때문에 프래그먼트를 통해서 화면에 나타내라 이런 뜻입니다. 또는 프리퍼런스 헤더를 이용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프리퍼런스 프래그먼트라는 건 사용하는 방법이 똑같아요. 이렇게 시작되면 어떻게 하면 add preference from resource 해 가지고 여기다가 프리퍼런스를 넣어 주면 돼요. 그러면 요 프래그먼트가 뭐냐면 아까 만든 설정 화면에 보여주는 프래그먼트가 됩니다. 단, 얘는 뭐냐면 API 10일 이상에서 쓰는 프래그먼트예요. 서포트 프래그먼트가 아닙니다. 주의하실 건 서포트 프래그먼트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포트 프래그먼트를 다루는 get 서포트 프래그먼트 매니저 이런 거 써가지고 얘를 실행시키시면 안 돼요. 안 돼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전부 다 항상 앞에서 어떻게 했냐면 앱 compat activity라고 하는 걸 상속받아가지고 이 안에서 프래그먼트를 어떤 걸 썼어요? 예. API 서포트 예. V4에서 지원하는 프래그먼트라고 하는 애를 썼죠. 서포트 V4에 지원하는 프래그먼트를 써가지고 모든 걸 했어요. 근데 갑자기 여기 탁 막혀버리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프리퍼런스 V7이라고 하는 이런 서포트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퍼런스 V7이라고 하는 서포트 라이브러리를 써가지고 이 프래그먼트를 배치하는 걸할 수가 있어요. 아, 이 프리퍼런스를 배치하는 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사용하려면 디펜던시에 이렇게 넣어줘야겠죠? 디펜던시에다가는 서포트 콜론 프리퍼런스 V7 해가지고 여기 이제 버전을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놓고요. 여기 있는 프리퍼런스를 사용하는 방법은
앞에서 설명드렸던 거랑 똑같이 쓸수 있어요. 단,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테마 설정을 여러분 앱에, 앱 테마에요. 반드시 테마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앱 테마에요. 프리퍼런스 테마라고 해가지고요. 이제 미리 만들어져 있는 테마예요. 그래서 프리퍼런스 테마 오버레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프리퍼런스 테마를 여기다 정의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 서포트 V4에서 제공하는 프리퍼런스에서 여기 있는 레이아웃을 이용해가지고 프리퍼런스를 만들어서 화면에 띄워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반드시 설정이 돼야지 여러분들이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저렇게 해놓고요. 이제 자, 프래그먼트는 어떻게 하냐면 프리퍼런스 프래그먼트 컴팻이라고 하는 걸 상속받으시면 되고요. 사용하는 방법은 똑같이 Add Preference from Resource 해서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단 여기서 이제 onCreate Preference라고 하는 이런 메소드가 abstract로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갖다 반드시 override해서 정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뭐냐면 하이 버전에서도 Preference를 이용해가지고 설정 화면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프리퍼런스를 설정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프리퍼런스, add preference from resource 말고 add preference from intent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액티비티에다가요. 메타데이터로 해가지고 메타데이터의 리소스는 이거고 이름은 안드로이드 프리퍼런스다.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뭐냐면 여기서 프리퍼런스 XML은 얘구나라는 걸 읽어갈 수 있어요. 액티비티를 지정하면 그 액티비티로부터 이 값을 읽어가지고 이 XML을 이용해서 add preference from resource 한 거랑 똑같은 효과를 내도록 할수 있는데 이렇게 지정을 해놓고요. 그 다음에 할때 어떻게 하냐면 intent를 만들어요. 이 액티비티에 대한 intent를 이렇게 만들고요. 그 intent를 가지고 add preference from intent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화면에 띄우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용하는 게요. 그냥 리소스 갖다 쓰지 왜 이렇게 하느냐 싶을 건데요. 이게 뭐냐면 다른 액티비티에는 설정 화면을 내가 불러와가지고 그 설정 화면을 보여주거나 이래야 되는 경우가 있겠죠. 뭐 그런 경우에는 이런 컨셉을 이용해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자, 이제 프리퍼런스 헤더라는 것 쓰는 방법 간단하게 좀 알아볼게요. 앞에서는 이제 프리퍼런스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처리를 했는데요. 아까 프리퍼런스 액티비티라고 하는 거의 기능을 보면 add preference from resource라는 함수가 있었는데 add preference from resource라는 건 디플리케이트 돼가지고 더 이상 쓰지 말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API 11부터는 어떤 걸 쓰라고 가이드하고 있냐면요. 여기 있는 프리퍼런스 헤더라고 하는 걸 쓰라고 가이드하고 있습니다. 프리퍼런스 헤더를 쓰는 방법은요. 여기 이제 앞에서는 우리가 프리퍼런스 스크린 뭐 이렇게 해가지고 했었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프리퍼런스 헤더스라고 해서 이렇게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안에 헤더라고 이렇게 넣고요. 헤더라고 이렇게 넣고요. 헤더 안에는 어떤 걸 하냐면 뭐 서머리 타이틀 이렇게 넣는 거 똑같이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헤더 안에 서머리 타이틀 이렇게 똑같이 넣으시면 되는데 차이가 뭐냐면 프래그먼트라고 하는 걸 지정할 수가 있어요. 이 프래그먼트라고 하는 얘는 뭐냐면 여기 세팅 프래그먼트 이렇게 돼 있는데 프리퍼런스 프래그먼트를 상속받은 프래그먼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뭐예요? 화면 설정 화면을 갖고 있는 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주면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또 이렇게 만들어줘요. 자, 이렇게 만들어주면 이제 화면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뜨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얘를 누르면 어떻게 되냐면 얘에 대한 거, 그다음에 얘를 누르면 얘에 대한 화면이 이렇게 나타나고 백키 누르면 다시 이제 여기로 돌아가는 거죠. 이런 것들을 구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XML을 내가 이용할 때는요. 뭐 add preference from resource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API 11부터 만들어진 게 뭐냐면 on build headers라고 하는 이런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on build headers라고 하는 함수에서요. load header from resource 이렇게 해주고요. 앞에는 헤더를 정의한 XML을 적어주고요. 뒤에는 여기 이제 타겟을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해당하는 거 가지고서 화면을 만들어가지고 띄워주고요. 누르면 해당하는 프래그먼트를 띄우도록 그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는데요. 이렇게 하는데 이제 안드로이드에서요. 요런 is visible fragment라고 하는 프리퍼런스 액티비티에 요런 메소드가 하나 있어요. 메소드가 하나 있고요. 요런 메소드를 갖다가 안에서 true 이렇게 넘겨줘야지 상위 버전에서 문제가 없습니다. 하이 버전에서는 이거 없이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프래그먼트가
밸리드한 프레그먼트냐. 예, 이걸 갖다가 설정해 주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밸리드하지 않은 프레그먼트다 그러면 이제 익셉션이 나서 죽을 겁니다. 그래서 디폴트는 펄스를 리턴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밸리드한 프레그먼트다 해서 트루를 리턴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상위 버전에서 문제없이 동작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프리퍼런스 헤더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프리퍼런스를 이용해서 화면을 구성하는 방법을 알아봤어요. 그래서 이제 프리퍼런스라는 게 어떤 건지 알아봤고요. 그래서 프리퍼런스를 이용해서 내가 XML로 화면을 설정하고, 예, 그 값들, 설정값, 프리퍼런스 값을 갖다가 어떻게 디폴트 셰어드 프리퍼런스에 저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봤습니다. 예, 그 다음에 프리퍼런스를 화면에 배치하기 위해서는요, 프리퍼런스 액티비티나 프리퍼런스 프래그먼트에서 add 프리퍼런스 from 리소스라는 걸 가지고서, 예, 화면에 배치를 했었죠.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하이 버전에서 사용하려고 하면 어떻게 했어요? 프리퍼런스 V7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했어요. 이때 프리퍼런스 V7 이용할 때 주의사항이 뭐였죠? 네, 테마를 반드시 설정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테마를 설정해 주셔야 화면에 보여지니까 테마를 반드시 설정을 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프리퍼런스 헤더라고 하는 걸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프리퍼런스 헤더 사용하는 방법은 온 빌드 헤더스라고 하는 곳에서 로드 헤더 프롬 리소스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배치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상위 버전에서 제대로 뜨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is valid fragment라고 하는 여기서 true를 리턴해 주도록 이렇게 만드시면 되는 겁니다.